저건 뭡니까? 아니 저 계양기체 몇 줄 있어? LP판 소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추광기를 사 모으기 시작한 이색 동호회부터 청년에서 중년으로 지난 세월만큼이나 지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옛날 추억이 느껴지는 대로 굉장히 실감납니다. LP판과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 그때 그 시절로 음악과 함께 떠나볼까요? 창원 진해의 한 가게,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피자 가게에서 왠지 어울리지 않은 옛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소리의 정체는 추궁기에서 흘러나오는 LP판,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와, 다 몇 장이나 있나요? 모공업이라도 이렇게 전 한 1만 장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하여튼 옛날에 60년도 이후로 뭐 그진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사장님의 못 말리는 LP판 사랑으로 가게 창고는 피자 재료들이 아니라 LP판이 차지했는데요. 틈만 나면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 직접 튼다고 합니다. 이 판이 제가 제일 아끼는 판 중에 하나입니다. 와, 비틀즈네요. 구하기 되게 그렇죠. 어려우셨을 텐데요. 유명한 사진이죠. 그다음에 선싱, 오다링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듣기에는 참 좋던데 처음에는 그 복사판으로 들었다가 이제 이 오리지널 판 산 거는 한 그 뒤로 한 13년 정도 뒤에 산 거예요. 과거 음악다방 DJ로 활동할 만큼 LP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장님. 그때 그 느낌 살려 뮤직 큐! 야, 지금 음악을 음미하는 표정 보십시오. 네. 네. 정말 음악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죠? 그러니까요. 음악을 얼굴로 들으시네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돈 모으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동안 주로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이 많아서 그 판 사는 데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음질도 너무 좋고. 이게 LP판이잖아요. 너무 사장님의 노력 덕분일까요? 요즘에는 피자를 먹으러 왔다가 LP판 음악에 빠진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들으니까 더 깊은 맛이 더 느껴지고 아 진짜 그 7080 그러니까 응팔 1988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장님이 LP판으로 이야기꽃을 피울 동안 아내분은 피자 만들기에 한창이었는데요.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남편의 LP판 사랑을 지지해주는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사 다니려면 한 차씩 막 차에 한 차씩 끌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제발 좀 처분하자고 없애자고. 그랬더니 뭐 자기 취미, 그게 취미니까는 막 또 옛날 총각 때부터 저걸 모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쉽사리 처리가 안 되지, 처분이 안 되지. 그래갖고 그걸 끌고 다니더만 요즘은 손님들도 이거 하면서 저렇게 음악도 틀고 하니까 또 거기 맞춰서 거기 대한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별로 뭐 귀찮다면 그런 생각 안 하고 고맙지 뭐. 저 모아놓은 게 고맙지 뭐 요즘은. 아, LP판에 대한 애정과 추억의 소리로 꽉 찬 피자 가게.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의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알아? 네. 제목이 뭐지? 가로수. 아, 잘 안 해. 1988년도 너 그때 태어났나? 아니요, 98년생. 와, 학생들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도 대화가 되네요. 그렇죠. 네, LP판 음악 하나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세대의 추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되게 옛날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세대 공감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막 옛날 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그냥 뭔가 편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LP판 갖고 오면 피자 주신다 그래서 그거 갖고 왔어요.
대신 그 이걸로 계산하면 LP판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네, 이곳에서 LP판을 가져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자 한 판이 무료. 야. LP판을 모으기 위해 사장님께서 직접 생각해낸 방법인데요. 기분이 좋죠. 일단 돈도 안 나가고 공짜로 먹는 것 같고. 그리고 LP판은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집에 수상하고 있어봐야 그렇게 별 우리한테는 그냥 짐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갖다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사장님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보물 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돈보다 이게 훨씬 사장님 좋죠. 사모님도 알고 계시겠죠? 네.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던 LP판. 남다른 애정으로 LP판을 모아온 사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LP판으로 음악 도서관 하나 만들든지 내가 못 만들면 누가 필요한데 기증하고 그럴 계획이